안녕하세요. 아주TV 이수환의 국제레이더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소위 노란조끼 시위가 전면적인 소요사태로 번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5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파리 최대 번화가인 상젤리제 거리는 불탄 차량과 유리창이 파손된 상점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은 훼손되고 노란조끼가 승리한다, 마크롱은 물러나나 라는 낙서로 얼룩지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마리안상은 얼굴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위대가 차량 사고 때 착용하는 노란색 형광조끼를 입고 있어서 노란조끼 운동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번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대기 오염 방지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명목으로 유류세를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생업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이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삽시간에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주동자가 없어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생적 시위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시위대를 구성하는 계층도 실업청년, 농부, 소방관, 중학생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3주 가까이 지속되면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상점이나 호텔, 음식점 등 소비업종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파리 호텔의 예약 취소율이 20에서 50%에 달하며 신규 예약도 작년에 비해서 10에서 15%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프랑스병 타파를 내세우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제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 원인은 마크롱의 불통 이미지와 그의 동시다발적 개혁 정책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시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마크롱식 개혁 과제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경제 글로벌 리터 이수환이었습니다.